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will of the Lord? What it is and how we can be following Him, His will, with our willing mind. It is not easy, but it is not difficult at the same time. So we have to learn it. You may know already, but we have to know in more detail, in concrete sense, and for sure sense, we have to know His will very well. As far as we know it well, our regenerated mind may follow it automatically with enthusiasm. So it is really important for us to know His will before recite with all our heart after the Lord's Prayer. Okay, what is it? What is His will? Okay, just I want to let you know that today we have to listen to a testimony of Professor Myeongdo Kang. So I want to tell you very briefly. Let me just remind you and I'll let you think about the deep sense of the will of God. Just one word I want to deliver is that remember, your will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Have you ever imagined how His will is fulfilled on heaven, in heaven? As soon as God's order according to His will is proclaimed among the angels, there is no objection, no delay, no unwillingness. It is right after fulfilled. So when we are praying to Hi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at means at the same time you and I are ready to be obedient to His will and do as was done in heaven. So please take it into deep consideration, and for 1 week let us know in more detail what His will is and how we should do it. 오늘 우리 강명도 교수님 참 유명한 분이신데 귀하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기도문 강의하는 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는 축복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기도하라고 명령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주기도문을 강해 들으시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기도문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뜻없이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아야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냥 지체 없이 즉각 따라서 하는 그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되셨어요. 얘들아, 이것은 내 뜻이다 할 때 이 천사들이 어떻게 순종하겠어? 지체 없이, 흔들림 없이, 도리함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각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확실히 순종.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시고 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강명도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회를 받은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나성균 목사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은 그 간증 제목이 저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가 어떻게 그 북한의 최고 권력계층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한국에 와서 어떻게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또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TV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다 봅니다. 물론 뭐 TV 안 보시는 분은 저를 모르죠. 특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나 고향이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주교전쟁을 겪은 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늘 이제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이제 그 설교 듣는 모습 보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2세 같은데 그게 용어로 딱 우리 자녀들 아닌가? 혹시 그 미국 그 자녀들을 대해서 용어로 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있으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그 샬롯에는 제가 한인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우리 어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직 정말 여기엔 희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최고 권력계층에 있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인민군 보이대학 연구실장으로 계셨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직책이 상당히 고마워한 직책입니다. 지금 그 직책이 대령, 대전의 장군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대령 내지 중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31살에 이제 북한의 대자계급장을 달았고요. 그리고 보이부라고 하는 보이대학, 그것도 보이부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 대학의 연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교수보다 한 단계 우회가 연구실장인데 저희 연구실에 교수가 13명 있었습니다. 그 교수들의 직급은 다 상좌, 우리말하는 그것도 대령입니다. 그런 그 대령들이 이제 13명이나 있었고요. 거기 제가 31살 가장 어린 나이에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책임자로 있었을까? 사람들이 되게 의심하더라고요. 어떻게 31살에 대좌가 됐고 어떻게 당신 밑에 40세, 50세 되는 대자들이 그렇게 대령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거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요새는 강의를 하면 뭐 간증을 하든 강의를 하든 이제는 좀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 나갔던 김정은 위원장이 대장을 달았거든요. 저는 31살에 대자 됐지만 김정은이는 28살에 대장이 됐습니다. 대장. 대장 아시죠? 왕별대위에. 그걸 비교하면 아 북한은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북한은 그럴 수도 있는 나라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대좌 줘가지고 연구실장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또 능력에 맞게 이제 시키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능력이 출중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전혀 없어도 그 김일성의 친척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또 저희 장인이 강성산 총리였어요. 현직 총리. 그런 뒷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그냥 그 뒷백그라운드로 달았습니다. 저는 능력은 없어도. 그렇게 무서운 권력을 누리고 또 제가 뭐 고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주석공은 우리로 말하면 예, 청와대나 갔고요. 또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오래 못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북한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주석공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김일성을 반대하거나 당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또 반대하지 않는 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뭐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네. 가장 충실한 사람들, 조선노동당 중에서도 가장 충실하고 김일성한테 가장 충실한 사람들,
김일성한테 가장 충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집안이지 아무래도. 김일성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그 집안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장 잘 되길 바라고, 왜? 김일성 잘못되면 우리도 다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석공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또 주석공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배반하지 않는 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나 우리 백악관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이번에도 백악관 보니까 많이 교체됐더라고요. 국무장관, 뭐 안보보좌관도 폴톤도 교체, 틸러슨 국무장관도 폼페이오 장관도 교체되고, 저희 장인은 31살에 장관이 됐고 42살에 부총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55세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31살 때 죽을 때까지 그 위치에 있다가, 물론 제가 한국에 망명한 다음에 저로 인해서 그 실책당했죠. 실각당했습니다. 가족혁명하다, 가족을 제대로 교양을 잘 못 시켰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이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실각을 당했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죠. 충성을 다하죠.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던 제가 왜 한국에 왔을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도 제 꿈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자욱해놔도 내가 한국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북한의 평양에 있는지, 어떤 때는 혼돈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살 꼬집어 보기도 했었죠. 이거 지금 내가 한국에 와 있는 게 맞냐? 그만큼 무슨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북한을 떠날 때 탈출을 조심하고 떠난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여기 오신 거지,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생과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또 죽으려고 결심도 했고요. 한국에 온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43명입니다, 가족이. 놀라지도 않는데 43명.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43명이야. 친각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는 90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가 일곱남매입니다. 일곱남매. 근데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니까 저희 형들은 다 집장가 갔을 거 아닙니까. N9명은 제가 한국에 94년도 올 때 손자까지 있었어요. 손자까지. 저하고 N큰 저 누나하고는 27년 차이가 납니다. 27년 차이가. 저보다 27년 후입니다. 27년 후에. 그러니까 7남매입니다. 7남매. 7남매다 보니까 거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여기는 지금 아이를 하나 낳든지 안 낳든지 하는데, 보통 우리 뭐 형님이나 누나나 이런 그 가족을 보면 두세 명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제일 작은 게 두 명. 많으면 세 명. 이렇게 다 세 명 낳다 보니까 평균 2.5명으로 봐도 21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그 자기 부인, 매부 계산해 보니까 43명이 되더라고요. 4분은 내는 거예요, 직계가족만. 그러니까 그 가족을 버리고 오고, 또 북에 남겨두고 온 그 죄책감. 그 특히 제가 그 이 책에도 있지만, 내가 내가 본 단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전에 제가 책도 하나 94년에 한 번 쓰고, 이거는 작년도 4월 27일 날 쓴 책입니다. 작년도. 근데 이 책에도 있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두고 온,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못할 짓을 했다. 상당히 이제 고충을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 모든 생과 사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구나. 나를 이끌어온 것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는 모르죠. 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니한테서 들려온 소리. 국가보위부 그 부장이라든가 김정일이가 보낸 사람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왔죠, 저희 집에. 집에 와가지고 김정일이 선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저희 집에. 그 후에 제가 알았지만.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그래도 한국에 갔지만, 한국에 끌려갔다고 했죠. 한국에 끌려갔지만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기운을 내라, 이제 이렇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김정일이가 보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명도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나를 배반, 당신들은 배반할지 몰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두고 보라.
우리 명단 반드시 나한테 꼭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믿었는데 제가 그렇게 충성문자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제가 갑자기 한국이, 그럼 한국이 어떻게 왔을까?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는지. 한국을 떠날 때는 출장을 나왔습니다. 출장을. 황자임 선생이 일본에 출장 갔다가 중국에서 유턴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 것처럼 저 역시 중국에 출장을 나와서 대표단을 데리고 주성공 무역회사 대표단을 데리고 출장을 나왔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 상황하고 북한 93년도 94년도 상황이 지금 상황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상황하고 북한 상황하고 지금 우리 이 한반도 상황이 비슷해요.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다 오래전 일이지만 1차 핵위기가 93년도에 일어난 건 아시죠? 여러분. 그때 막 전쟁한다. 그때 국방장관이 페리였거든요. 미국에. 그 페리 국방장관이 5월달에 93년 5월달에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IAEA 원자력 기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영변 핵단지를 폭격해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쟁 선포를 했죠. 그 페리 국방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뭐냐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하면 우리가 영변 핵단지 폭격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에 조기에 없애버리는 게 그게 해결책이다. 이게 페리 국방장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했죠. 상당히 첨예하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북한 그때 자체가.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금년도 1월달 올림픽을 통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오고 지금 북미회담하고 남북회담하는 것처럼 그때 상황 보시죠. 때리겠다고 하니까 다시 국제사회 미국한테 한 발 뒤로 물러서가지고 그때 이제 스위스에서 회담을 하잖아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타결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목한 시련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의 나라도 북한을 도와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북한을 도와준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북한을 손잡아 김정은이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북한이 중국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또 러시아는 또 질세라 중국한테 질세라 또 한국한테 질세라 러시아가 또 푸틴 대통령 오셨어요. 또 이번에 초청하고 막 작년에도 초청했는데 김정은이 안 갔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도와주고 있고 김정은이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이 지금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93년도 94년 제가 북한을 떠날 때 당시는 1차 핵위기가 나서 그 시기는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91년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할 때니까 자기 발등의 불이 동급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소련 나라가 해체되고 동구권 사회가 나든 모두 몰락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동구권 나라들이 89년대 몽땅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체코, 헝가리, 볼가리아 이 강력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높았던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1000불 1500불 할 때 이 나라는 다 5000불, 8000불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가 모두 해체됐습니다.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소련은 90년도 해체됐고요. 92년도 한중수교가 일어났죠.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고 둥서평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둥서평이하고 김일성 갈등이 극이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버렸잖아요. 둥서평이가. 상당히 어려울 때죠. 그 어려운 속에서 또 이제 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난 뭐라고 했냐면 당중앙의 간부들 모아놓고 최측근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때 저희 집안 사람이 4명이 참가했습니다. 강현수, 강성산, 그 다음에 양영섭을 비롯한 이영목을 비롯한 4명이 당중앙의 정치회의에 17명 참가하는데 저희 집안 어른이 4명이 참석했거든요. 저는 그때 주석공이 있었고 김일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구권 사회주의 무너진 이 틈을 타서 미국이 핵을 빌미로 우리마저 쓸어버리려고 한다. 대책이 뭐냐? 대책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한다. 우리를 공격해서 이 위험한 이 지금 이 궁지에 빠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대책은 다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한발 후퇴하자. 한발 후퇴하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자.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는 미국한테 양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걸 양보하고 우리는
이 위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김일성의 교시였습니다. 김일성의 지시였거든요. 그래서 양보하는 것처럼 하고 북한의 미국의 수용을 다 들어줬죠. 그때는 뭐 핵무기가 지금처럼 완성 안 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도 맞으면 그때는 끝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사람들 간부들이 다 그 대사까지 다 철수시켜가지고 다 북한을 돌려보낼 때 저는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나왔거든요. 김정일하고 김성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던 찰나에 저는 충성심에서 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필요하려면 내가 중국에 나가서 장사 무역하던 돈도 거둬들이고 또 돈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사를 차리고 자동차 공장 수리 공장하고 이제 그 화학 비료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다 지원하기로 하고 돈 받기로 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나갔다가 그게 지금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강수환 총리 사위 또 김일성이 최측근 친척이 중국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보고되는 순간에 김정일이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한테 보고 없어요. 저희는 한 발자국 나가려도 뭐 북한 내에서는 아니지만 해외 나가려면 저희들 거의 중등은 김정일이 승인 없이 못 나갑니다. 근데 제가 왜 김정일이 승인 없이 나간다면 저희 장인하고 저희 우세당 경리입니다. 우리만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석군 비서실장한테. 지금 나라가 위험한데 내가 나가서 이걸 위기를 타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데 주석공도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고 농장을 가동시키지 못하는데 당장 필요한 기름을 내야 될 거 아니냐. 뭐 지금 뭐 몽땅 가서 올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공장, 주석공에서 운영하는 식료공장까지도 다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타개하겠냐. 우리만 바라볼 수 없지 않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마만 시간 얼마나 주면 되냐. 일주일이면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제가 휘발유 디젤 한 300에서 한 500톤까지 들여보내줬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쿠팡 불을 이제 끄고 했는데 제가 비료 공장하고 그 자동차 수리 공장 거기에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그걸 완성하고 나가려고 하다 기일을 위반했습니다. 기일을. 여러분 뭐 기일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위반하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할 때 날짜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뭐 10일부터 17일 동안에 완성하고 들어오라. 완성하든 못하든 17일 동안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건 과부이거든. 이거는 당연히 그 날짜를 오기게 되면 이건 뭐 오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대표단이 나가서 날짜 오긴 적이 없거든. 하고 그 기간 내에 일을 성사시키든 못하든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원래 북한에서는 또 내 마음대로 하던 성격이 있고 뭐 김일성 친척이 총리 사위가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망각하고 뭐 그까짓 건 뭐 조금 오겠다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걸 완성하고 들어가려고 북한으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오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같이 나와 있던 대표단 당비서도 들여보냈죠. 제가 들여보내가지고 그 당비서의 아버지가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정치보위부 부장이었습니다. 국가정치보위부 부장이면 대단합니다. 저는. 그 국가정치보위부장은 우리 안기부장과 같은 직인데 안기부장은 뭐 매번 뭐 1년에 2년에 바뀌지만 그 사람은 30년째 군단 사군단장하고 이민비록부 부부장하고 계속 간부로 국가보위부장까지 올라간 아주 베테랑인데 당과 수석께서 충성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이 우리 당비서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이제 두 살 아래인데 이 친구를 같이 대표단으로 나왔다가 이 친구를 다 들여보냈어요. 네 명 갔다 세 명은 다 들고 나 혼자 떨어졌죠.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보고를 받고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강병도가 떨어진 것은 이 강병도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찾으라 해가지고 국가보험에서 처음에는 다섯 명 나와서 저를 찾다가 찾지도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 심령에 와가지고 계속 대우를 받으면 그냥 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관광만 다니다가 한 달 동안 한 20일에서 한 달 있다가 들어갔죠. 그 들어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보고 낸 거죠. 거기서 술만 먹고 놀러고 뭐 대우만 받다 왔다는 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무리 찾아도 무슨 데 했거든요. 김종일이한테.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야, 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때 한 북한에서 파병된 사람만 한 150명 정도가 중국에 남아 있는 보위부 성원들 북한에서 파견된 4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저를 찾기 시작했고요. 전국, 전 중국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중국 공안부에다가 의뢰됐습니다. 강명도라는 무역회사 대표단 단장이 행방불명됐으니 빨리 찾아달라. 이게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지휘성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북비리에 만약에 강명도가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할 기회가 기미가 보이면 사살해도 좋다. 이걸 지령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김정일이가. 참.
참 정말 근데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네. 사살에도 좋다고 했는데 심각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내가 뭐 망명할 생각 요만큼도 없었거든. 사실은 뭐 어디 도망칠 생각도 없어. 도망칠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서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비행기를 태워서 다 내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나오지. 제가 시간을 딱 말씀 못 드리게 제가 중국의 승용차가 20천 대를 파는 사람인데 요건 없이 다녔습니다. 저희는 다 저희가 나가면요 그 국경경비대 보고 국경경비대 대장 정치위원 불러가지고 연대장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 중국 넘어가니까 너희 잠복 근무 쳐서 이 길어 지역에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 못하고 이쪽에 차단하고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가 버텨줘. 하면 국경경비대 경비원들이 그 연대장이나 서대장이나 중대장을 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네 병사들 잠복군만 다 싹 하고 옆에 오는 사람들 다 막고 우리 자동차 넘어갈 때까지 보초를 써줬다고. 중용소 무슨 중용소가 있습니까? 그냥 자동차 수십 대씩 넘어가서 연길까지 가서 갖다주고 연길에서 호텔에서 또 식당 잘 먹고 놀다가 한 며칠 있다 들어오곤 했거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압록강 들어가는데 그 무슨 보초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무장경찰 부대가 뭐 이따금씩 뭐 한 몇십 킬로 연길 가봐서 잘 왔잖아요. 그 압록강 주변으로 쳐서 두문두문 하나 있지만 그때는 쳐서도 없었어요. 교두보에 그냥 그 뭐죠 그 이 출국사무소처럼 나와 있는 무장경찰 부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호흡을 뭐 우리 쪽만 북한 쪽만 이 쳐서 있고 잠복근무소고였지 중국 쪽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연기까지 들어오는데 뭐 거치장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나가면 여단장이고 정치위원이고 국경경비대 여단장 정치위원이 어제 다 나와가지고 우리 일을 그냥 보장해 준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30명이 나가든 500명이 나가든 이 사람들 왜 갑니까? 물어도 못 봤습니다. 물어도. 그럼 내가 말하지 그때 우리가 망명하든지 내가 이거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 가족들을 싹 다 보내고 뭐 그 가자고 해도 안 오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가자고 해도 안 오겠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 보내놓고 오지 제가 빈몸으로 혼자 오겠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온다면 제가 아마 핵무기라도 하나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한 몇천만 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사실. 근데 전 빈몸으로 나오고 제가 출장 경비 2만 불밖에 가져간 거 없었거든요. 한 주 동안 2만 불 한 2만 불이면 되겠지 하고 2만 불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가방에 2만 불 현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 주 동안 여기는 2만 불 쓰는 거 아니지. 아, 조용한 거 보니까 2만 불 쓰겠다고 2만 불 현금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도 전부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종일이가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제 이렇게 된 마치고 그 저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 나오는 총 국가안전부 부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북경에서 떠나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있는 기차에 그때가 94년도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나 왔는데 내가 94년도 5월 달에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저한테 준 게 무슨 삐삐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삐삐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반 핸드폰이 물론 승용차 뭐 안기부 차나 뭐 이런 데 이게 자동차에 걸려놓은 전화기는 있었는데 그게 핸드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는요 따가다가는 모토롤라 핸드폰 있었습니다. 저 두 개 가지고 다녔거든요. 인공위성 전화인데 그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모토롤라에서 들어간 그 핸드폰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전화가 왔어요. 명단은 지금 들어오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 지금 너 찾으려고 뭐 잡는 거지. 너 잡으려고 150명이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너 많았으니 네가 들어오면 재패소 가는 걸로 되니까 이 사람들 떠난 다음에 한국으로 북한으로 오는 하니까 너 오지 마라. 그리고 김정일이가 네가 만약시 한국으로 망명할 그런 기미가 보이면 사살해도 좋다는 지적도로 됐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거 전장 안 되면 들어오라. 거기에 그냥 요리 확 돌아버린 거죠 제가. 야 뭐 내가 뭐 이렇게 충성하고 정말 위험할 때 충성하겠다고 그 없는 돈에 와서 휴가로 수백 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주겠다고 자동차 공장 비룡장 다 합작해서 돈 수백만 불 투자해가지고 일본에서 투자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그 문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죽여도 좋다고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한번 보자 그 이런 배짱을 가지고 제가 그래 나 떠나겠다 그랬죠. 다 그 바로 했으면 전화로 그래 나 그럼 북한 안 들어가 영원히 안 들어갔다 나 떠난다 우리 부모 어머니한테 잘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은 잘 말하고 1년 내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러고 떠났거든요 제가. 1년 내에 북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 좀 찾아서 나 다 내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간다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친구가 부부장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명대야 한국은 가지 말고 그럼 가려면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나도
한국 갈 생각은 없다.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독일로 간 겁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그 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가 3일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뭐 이 말씀 다 들으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된 경우에는 뭐 단순해요. 그냥 뭐 거기서 무슨 뭐 도둑질 하다가 동부 무슨 북한에 죄를 짓던가 배고파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탈북자가 3만 2천 명이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 배고파서 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3만 2천 명에 3만 명이 정말 살기 힘들어서 자기 하나 희생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쌀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저 같은 뭐 이렇게 갑자기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갑자기 간 사람은 황자묘 선생과 저 단 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출장을 다 갑자기 돌아서 간 사람들. 그리고 다 준비해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교관들도 가족들과 다 같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고위층이 지금 몇 명이 와 있냐면 40명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사람, 태양호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와 있어요. 진짜. 뭐 여러분 황자임 선생은 알고 그 다음에 황자임 선생은 노출이 됐지만 한 40명 정도가 노출 안 된 사람들. 자기는 한국에 오더라도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하자. 노출 안 하겠다. 난 노출시켜주지 말라. 왜?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사람이 지금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 국가보위부 국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의 부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정은이 비서실장 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아들이. 당장의 조직부 일부부장. 그건 저도 잘 알고 아버지를. 그 친구도 부부지간에 아들 다 데리고 여기 왔죠. 외교관 대사로 나가 있다가 대사관에 나가 있다가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한 친구들이죠. 근데 대신 여기 와서 기자회견이나 북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방송에 나와서 북한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북한 절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건드리잖아요. 왜? 그걸 건드리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거의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는 사람도 북한 건드리지 않고 북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자회견 전까지는 석 달 동안 제가 보탰거든요. 저도 여기 올 때는 기자회견 안 하는 걸로 왔습니다. 왜? 북한에 많은 저희 그 형제들 남아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 제가 외롭고 이제 막 답답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말도 모르는 데다가 제가 외국어대 불어과를 전공했거든요. 불어는 잘하죠 제가. 그 북한 미국 대사관에 있을 때도 불어를 했습니다. 불어. 그 사람들하고 불어를 대하는데 대사관 관원 중에 저 아직도 그 사람 이름 알죠. 미스터 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팀의 팀, 송이 팀이라고 그러더라고. T-E-M이라고 하는 T-E-A-M. 근데 그 사람 자기 미스터 팀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미스터 팀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불어를 좀 알아가지고 불어를 하다가 뭐 소통이 잘 안 되죠. 불어로 뭐 그 사람도 잘 못하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하루 잤는데 그 다음날 미 국무부에서 왔다고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이 와가지고 그분 나이가 그때 보니까 한 50, 한 3,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저하고 담화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줬죠. 제 사진자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필름을. 그 필름을 뭐 정보 활동의 필름이 아니고 우리 가족 사진 필름이었어요. 필름. 그 왜 필름 가져나왔냐면 북한에 인화지, 천연색 인화지가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 총리하고 찍고 저희 간부들하고 찍었던 그 사진을 한 중국에 와가지고 인화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래서 가지고 나왔던 거거든. 근데 마치 그 필름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36카트짜리 세 개. 그럼 한 100카트. 사진이 100개나 있었죠, 100개나.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미국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CIA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걸 다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이야기하고 북한의 핵 문제들 다 이야기하고 지금이 바로 북한의 핵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저한테 감사 편지까지 아니 편지는 아니지만 구두로 감사하다 좋은 정보를 줘서 감사하다 우리 당신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기다려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으로 오려고 했다가 대사관에서 지정해준 호텔에 있다 제가 뛰쳐나왔거든요. 북미 고위급 회담하는 걸 언론을 통해 가서 TV를 보고 딱 보고 아니 북한을 공격하고 핵을 용변 핵단지를 없애버리고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회담 안 한다고 하더니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 미국이 있다. 제가 미국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 총리 사이 여기 있다고 북한 고위급 회담한데 날 넘겨주겠다. 왜? 독일 옆에 스위스에서 했거든요 회담을. 근데 제가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그러면 거기다가 보내는 거는 착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대기시켜놓고 북한에다 넘겨줄 수도 있겠다고 불이 나게 그냥 가박사던 그 그날을 도망쳤습니다. 본에서 떠나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오게 됐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왔는데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여기에 내려가지고 쭉 건너지 도대체 어디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혼자서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북한 대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쭉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그과 인연인 것 같아. 그레이스 모텔이라는 간판이 한국말로 써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용어로 써 있지 않고, 그레이스 모텔. 근데 모텔이 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호텔이나 비슷한지 뭐, 호텔의 어머니가 모텔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냥 그레이스 모텔. 모텔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북한은 모텔이란 말 없어요. 그냥 요관 아니면, 정부기관도 다 요관 아니면 호텔, 국제 호텔. 아니면 일반 사람들, 간부들이 자는데 요관이라고 하거든요. 뭐 보통관료관, 군수상료관, 좋은 요관도. 근데 그레이스 모텔에서 모텔은 도대체 뭘 모텔이라고 하지? 저는 어쨌든 그 호텔의 손조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2층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프랑크푸르트 거기 이제 욕전이 있고 그 앞에 쫙 도로인데 그 거기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니까 문뚱뚱 뛰더니까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는 여기 말이고 북한은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와 그때 무슨 나 구세주를 잡은 것 같아. 아니 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 맨 영어 뭐 한국 글자라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지금. 아 근데 그 한국말로 하는 분을 딱 만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아 이거 한국말을 하네.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러다 아니 뭐 한국 사람이냐고 해서 아 예 일단 잘 수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아 여기 얼마든지 잠깐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는 말. 저 조선족이에요 그랬죠. 그냥 저 중국에서 왔습니다. 조선족인데 아 그래 왜 왔냐. 아 일 때문에 출장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요건에 뭐 비자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 거기에서 이 그게 근데 그분이 왜 그레이스 모텔이라면 그때는 뭐 그레이스가 뭐인지도 몰랐거든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프랑크포르트 한인교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내가 조선족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저한테만 야 후에 저한테 이야기했네. 야 하나님 이 사람 보내줬구나. 우리가 중국의 조선족들한테 선교하고 그때 94년도인데 3월달 그러니까 조선족 선교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조선족 보내. 요 사람을 요거 내가 요 놈을 딱 잡고 요거 전도해가지고 조선족 그 연변 그쪽에 조선족도 사는데 요거 선교사를 만들 전도 요거 한번 해가지고 거기 발판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그거는. 그러면서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모텔 하루 가격이 얼마냐니까 그때 150불인데 15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자는데 제가 모르죠. 아 150 돈은 내가 많았으니까 제가 가방에 한 6만불 있었는데 6만불 그래서 아 그러면 150불은 뭐 돈도 안 해줘 그때 그때 하루 자는데 150불 15,000불 내라도 될 판이에요 지금 그 집에서 하루 자려면. 그리고 다 계산했는데 후에 아니 조선족인데 돈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왜 안 받을 건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연변에 선교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지금 복음 전파할 생각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한테. 그리고 일년만에 저거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본지도 모르죠. 저야 당연히 교회 안 가봤는데 저 신심한테 한번 가볼래요? 집에 있기도 모르죠. 그럼 거기 누가 오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아. 한국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겁이 좀 덜컥 나더라. 왜냐면 해외 나와 있는 한국 사람 다 정보원 영원인 줄 알거든요. 저희들은 다 정보부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체 해외 나와 있는 외국인들은 접촉하지 말라. 이게 모든 외교관 무역일권 해외 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강연하는 게 공부시키는 게 원래 외국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다. 저는 안 하고 나왔지만 외교관으로 파견되려면 1년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국제관계대학에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외교관으로 파견하는 사람도 외교부에 있는 사람도 이제 이태리 대사관에 보내려면 1년 동안 국제관계대학에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이 다 보여준다. 그래서 뭐라 한국 사람들은 일체 접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다 국가정보원하고 연관되어 있고 다 요원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만나는 순간에 너도 모르게 당하고 끌려갈 수 있으니까 일체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해외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다 색안경 끼고 보고 이거 아마 국가정보원 요원일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많은 한국 사람들 온다니까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어, 제가. 안 간다고. 근데 아니, 난 안 가겠다. 난 그냥 집에서 좀 쉴게. 그다 또 있다가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산에 놀러 가겠냐. 산에는 또 어디 놀러 가냐. 거기는 우리 사람들 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데 거기 놀러 가면 한 3일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재밌게 논다.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갈게. 그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트레스디아스 그 뭐죠? 그 집회하는 데였습니다. 이거 집회. 그
지금은 알지만 그게 유럽 집회 12기였죠. 12기. 1기부터 12기까지. 지금 한 60기까지 나갔거든요. 그 보니까. 저 지금도 그분들 만나는데. 근데 거긴 줄 몰랐죠. 산에 놀러 간다니까 놀러 갔는데 진짜 뭐 춤도 추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촛불 켜놓고 기도도 하고 노래하고 뭐 낮에는 나서 뭐 운동회도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분들 다 한국 사람, 이세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뭐 한 70여 명 정도 하고 그 사람들을 봉사하러 한국에서 또 한 50명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면서 발도 씻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하니까 아 좀 외롭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외롭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눈물이 나도 울컥 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또 기도해주고 막 하니까 저희 북한에 두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그게 아주 계속 울다가 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 연단이 나가가지고 그게 간중인 줄도 모르죠. 우리 전 강명도라고 안 했었는데 유석철, 요건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유석철 우리 자매님 와서 자기 소개 한번 하라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내 거짓말 하기가. 이자처럼 확 울어주고 나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해서 사실 난 유석철이 아니고 강명도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아니 북한에서 한 사람이다 하니까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다고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선적으로만 알고 유석철이 나왔다 내가 사실은 강명도였다. 이게 진짜 국가정보 국가안전기획부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거기서 김영삼 대통령이 강명도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내가 탈출했다는 건 이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다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중국에 나왔다 행방불명인데 어디 갔지 몰랐거든요. 근데 독일에 왔다는 거 알고 안전기획부에서 김영삼 대통령 직접 보낸 국장이 와가지고 저를 한 달 동안 설득시켰어요. 우리 가자. 통일을 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안 한다.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신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한 겁니다. 가족을 데려오려면 당신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가족을 데려오는 게 나한테 우선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당신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나섰는데 가족 하나 못 데려오겠냐. 근데 국경이 다 내가 뭐 손꼽아도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몽땅 여단장 정치위원 내 신세 앉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국가 정부에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요구 조건 열 가지를 다 시험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래도 미타미타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독양맹에서 약 타서 죽인다고 했는데 매번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 이용해 먹고 약 타서 서서히 죽이게 한다고 단번에 독양맹에서 죽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1년 2년 있다 죽이게 한다 이런 교육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하니까 그분이 내세운 게 뭐냐면 국장이 김영삼 대통령 당신 안다 뭐 노동신문에 맨날 나왔으니까 김영삼 김대중은 매일 나왔거든. 노동신문에 당골 섬기면서 그분들은 민주화운동 투사라고 독재를 반대해서 투쟁한다고 맨날 나와 있었거든. 김영삼 잘 알죠.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그 김영삼 대통령은 무기징역 사형언도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안기부에 맨날 끌려다니고 재패받고 고문당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고 같이 안기부에 국정원에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던 김동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안기부장 하고 있다. 그때 김동희라는 외고대학 교수가 안기부장이었거든. 그래서 안기부에 끌려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던 사형원도 받았던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안기부장 됐으니까 많이 변하긴 변했다 하고 그럼 가겠다. 대신 내가 한 달 동안 가보고 이게 내가 아니다 한 달 보내달라고. 아 걱정하지 마. 한 달 동안 호텔에 딱 있다가 당신이 야 이건 한국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 아니다. 나 속았다. 하는 순간에 당신 보내던 독일에 가든 미국 가든 우리가 그때는 안전하게 요건까지 다 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한 달을 약속하고 왔던 게 지금 23년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을, 내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특히 가족들. 약속이 그냥 물고춤처럼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다 말하려면 힘든데 내가 이 책에 다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왔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 석 달 동안 뻗쳤거든요. 기자회견 좀 와서 해달라면 강명대 당신이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 당신이 알고 있는 핵 문제 이거를 미국의 이야기인 것만큼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달라고. 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 다 다친다.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데 마지막에는 속 달을 못 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한다는 사람들이 고문 안 해. 고문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버텨서 난 정말 투사로 남았는지도 모르죠. 북한에 고문도 안 하면 욕도 안 해. 욕이라도 했으면 좀 에이씨 욕하는 날에 내가 반발이라도 기자회견 안 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신명석 국장, 그 신명석 국장이 하얏트 호텔에 이거 뭐 사실거든. 하얏트 호텔에 이제
점심에 항상 지하에 가면 일식집 줬습니다. 하얏트 호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일식집 다 항상 차려놓고 날 이제 불렀어요. 나 몰랐죠.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가니까 그냥 막 고나하게 차려. 그 대공시장 국장, 국장, 그 기시명석 국장으로부터 한 20명이 다 나와서 실장, 과장까지 몽땅.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대낮부터 술 먹은 적이 없는데 술 한 잔을 해서 자, 한 잔 둘라고 해서 내가 받고 이랬죠. 국장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이 뭐 날은 아니고 오늘 그냥 성별에다 생각하고 한 잔 하자고 맘 놓고 마시라고 해서 아니 대낮에 내가 이상해서 아니 어디 가요 성별? 누구 성별이니까 아이 내가 오늘 사표 쓰고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왜 사표 썼나 그래. 아니 VIP 대통령이 강명도 교수 한번 설득시켜가지고 기자회견 꼭 한 번만 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달라는데 기자회견 못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내가 사표 쓰고 그만둬야지. 야 기세다기라도 한 때리면 오히려 끝까지 안 할겠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내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번 결심하면요 요게 누구도 내 거짓 못 먹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성격 하나만 거치면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내 성격 우리 어머니도 못 거꾸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때리거나 뭐 욕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아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표 썼다는데 뭐 또 할 말이 뭐 있어요. 나한테 3일만 시간 달라고 했죠. 3일만.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야, 그럼 얼마나 고맙겠다. 강 교수, 정말 강 선생님 고마워. 막 손을 잡고 그냥 저한테 조를 하잖아요. 이 국장이라는 분이. 야,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던 한인분들 만나서 그래도 내 그분들 좀 만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가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나게 했거든요. 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저녁에 다 불러가지고 식당에다가 잠시 롯데 호텔 식당에다가 크게 차려놓고 이제 그분도 세 사람 불러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알던 분도 불러가지고 안경 쌓는 싹 나가라 그랬지. 우리끼리 좀 말하겠다. 자 사정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가관해요. 또 하느냐. 야 명배야 네가 제가 그분하고도 지금까지 친하다. 다 한 얼마 전 장로님이다 우리 그 용동포 교회 장로님으로 했던 평양분이에요. 평양분. 근데 제가 삼촌에 그 프랑크푸르트 24년 전에 만나가 지금까지 삼촌삼촌하고 가깝게 지내다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 달 전에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김옥인이라고 여러분 여전도 옆에 회장 남편분 김옥인이도 장로분이거든요 여전 우리 통합축에 이 통합축 교단에 여전도 회장 딱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그 여전도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분 이제 부인이 저도 이제 삼촌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분하고 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내가 살아야 너희 가족도 살리고 부모도 대놓을 수 있잖아. 너 만화씨 내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너 만화씨 기자회견 끝까지 버티고 하면 하게 되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버티라서 제가 버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까지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릴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정부하고 맞서서 지금 정부하고 그렇게 옷을 나가서 내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봐라. 아, 그러니까 되면 또 생각하게.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명도 기자회견 인터넷에 가면 아직도 기자회견 몇 개 나왔어요. 전 세계 기자 330명. 황장효 선생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다섯 개 있다.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미 관계 상대 보그러졌죠. 제가 뭐 기자회견 한 이후에. 근데 그분이 진짜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기자회견 아니면 국장이나 계속 하지. 그거 하는 바람에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강산 총리 사회가 가서 북한에 핵무기 다섯 개 있다. 미국은 속고 있다. 이걸 기자회견 하니까 미국이 좋아했겠어요. 이미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무기 없다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맞다. 그래서 죽을 결심도 하고 에이 내 자살은 이게 사람 뭐하냐 이거. 그러니까 제 인생이 엉망진창 돼버렸죠. 자 국장을 나를 지켜주고 국장 사표 쓰고 나가고 그 책임지고.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과 발표문 발표했거든 내 기자회견 그 다음 그 기자회견 한 첫날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VIP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그 강명도 이제 너는 모든 문제 풀렸다 이제 우리가 전초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5시간 못 가가지고 제가 안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밖에 출입을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저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이제 다 인터뷰하게 돼 있었거든 뭐 CNN, ABC, BBC, MBC 할 거 없이 외국 언론 NHK 다 순위로 이제 기자회견 인터뷰하게 돼 있었는데 그 너무 파장이 크니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크고 미국이 너무 한국 정부의 압력을 넣으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내가 미국을 선택했던 게 잘했구나 했는데 미국은 몰랐지만 그때 당시 역시 미국이었구나. 한국을 움직이는 건 아직도 한국 정부가 아니다.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모든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은 한국을 정부 치고 말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천만에 맞아 대통령으로 치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항상 밑으로 봐요. 북한은 여기 대통령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여기 대통령 5년 만 끝나잖아요. 그것도 잘게 5년이지 뭐 5년도 임기 못 마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 알기 무섭게 알아. 왜 북한은 김정은이 아무리 나이 어리더라도 5년 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2, 3년 하고 끝나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금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야.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야. 김정은이도 어떤 사변이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통령이야. 영원한 신이고 북한은. 그러니까 여기서 5년짜리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 취급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북미회담 했다가도 야 우리 고위급 회담 뭐 전번에 그랬죠. 한 보름 전에 고위급 회담 하자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시켰잖아. 고위급 회담 자기네가 고위급 회담 날짜 지정해가지고 뭐 5월 17일부터 고위급 회담 한다고 통보해주고 바로 이틀 후에 바로 캔슬해버렸습니다. 바로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던 분이 사람들이 저기에 어제까지 그 누구죠?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김정은이하고 친한 줄 알았지 여러분 다 같이 도보다리를 건너가면서 아주 다정하게 다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뭐 남북관이 다 풀리고 이제는 그냥 둘이 뭐 잘 통하고 남북관이 잘 가갔다고 아마 그렇게들 다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하는지 저거 이제 며칠 못 가서 깨진다고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정상회담 하고 나서 3일 있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시킨다고 발표해버렸잖아. 그리고 우리에 대한 비방 증상을 아주 그냥 아주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또 그런 게 북한 왜 이럴까? 여기는 정부 집단으로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하수인을 보는 게 하수인이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도 보수 정권 때는 그래도 조금 같이 티각태각했지만 북한에서 먼저 회담도 하자고 왜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 진보 정권만 되면 어쨌든. 진보 정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남북 관계를 좋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그냥 그 사람들 말에 고분고분하거든.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그 정부 취급도 안 하고 대통령 취급을 안 하는 게 강하게 나갈 때 사람한테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저 트럼프한테 나오는 거 보세요. 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지? 야 해당 그만두자. 노고 트럼프 말들하고 조그만한 그 장한듯이 꼴 꼴아 죽겠는데 내가 적비리나 노고 트럼프하고 뭘 해담이냐.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포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다음날 잘 보냈으니까 하자고 지금 했잖아요. 그 친서 보내서 사람 보내고. 우리는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우리가 다시 또 하자고 또 계속 뭐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건데. 물론 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출맥했습니다. 그건 매주만. 시작하다가 서론하다가 지금 매주말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마당이 40분인데 다 됐어 벌써. 결론은 뭐냐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안 믿죠. 종교, 기독교 안 믿어. 어떤 종교나 무신론자, 무신론자일까지라도 자기 그 사람의 운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운명, 저 김정은이나 북한에 살고 있는 2,300만, 2,500만 명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만 이게 결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잖아요? 다 하나님의 만든 우리 인간 창조를 누가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걸 모르고 갈 뿐이야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갈 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자기가 잘나 잘 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시 회개돼서 돌아오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근데 대체로 보면 죽기 전에 또다또 회개해요 또. 죽기 전에 그만 죽으려면 목사님 불러서 나 이제 정말 잘못했다 그래. 그 천국이 있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무서우니까 그러지 무서우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어요. 장신 되실 때. 하나님께 충성을 해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멘하면 나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 오직 믿음을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로 너는 나 사죄함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가 양처럼 하얀 눈처럼 식게 됐다. 이걸 믿으면 아멘하라. 아멘. 당신이 천국 가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겠죠. 그러나 천국도 천국에 가서 부활되는 것도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 말씀은 해처럼 부활하는 사람, 별처럼 부활하는 사람, 달처럼 부활하는 사람 다 다르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 저희 때까지 봉사단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서 하나님 저 제발 천국에 보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죽기 전에 목사님 불러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죠. 그래 지금 하나님 이제라도 당신은 천국에 갈 거다. 당신은 죽자 용생을 얻었다. 아멘하고 계속 죽어요. 물론 그분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 아직은 천국의 문에 가지고 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지만 왜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왜 심판하랍니까? 그냥 아멘하고 심판 안 하고 다 천국으로 가면 되죠,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어제 다 그냥 그 이 속세 인간들처럼 나쁜 짓만 하고 죽을 때가 가지고 아멘 하고 죽은 사람은 똑같이 부활하면 이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뭐 아멘이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장신대에서 잘못 가르친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네. 그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90 인생에 단 하루일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나는 단 하루만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자신 있게 말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다 하더라도 그냥 죽을 때 가서 아멘하고 죽지 말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우리는 통일을 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분단 70년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내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악이 아니었잖아요. 평온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그냥 기도하지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안 했어.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땅끝이라고 하는 저 북한 2300만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전의 불을 지펴야 돼. 정말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 그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문을 열어달라고 저 2300만 동포들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고 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겠다고 그 불쌍한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물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된 것도 북한을 떠나게 된 배경도 그때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쉽게 또 아무리 김정은이가 죽으라 해서도 제가 죽이라고 해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검사에서 1년 6개월 가 있으면서 그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이미 북한이라는 사회를 제 마음에서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리고 북한 사회를 다시 보게 됐고 우리 손 자매가 저희가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제가 정치검사에 가 있을 때 형용하러 가 있을 때 어린 자매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죄 하나도 없어요. 남조선 출생이라는 한국 출생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공천에 들어왔고요. 그 할아버지가 기독교인 장로였기 때문에 들어온 것 죄 없어요. 그 아버지가 들어온 건 할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그 뭐 예수 기독교밖에 없어. 그리고 북한에 남아서 한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몇 명 내려가고 삼촌이 내려오고 이 사람은 아버지는 남았죠. 할아버지는 남아서 그래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고돼가지고 그 가족이 몽땅 정치공천에 끌려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죽고 아버지도 탄광이 허물어져서 부자에서 까려서 죽었고요. 남매 15살짜리와 17살짜리 남매가 있었는데 이 17살짜리 소년이 갱이고 거기는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시켜요. 거기도. 공부시키고는 탄광이 와서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뭐했냐. 누구도 하지 않아요. 다 같은 정치권에 끌려온 사람이지만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고 그 25명이 함께 소대를 이뤄졌는데
발파공을 시켰어요. 이 발파공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일단 발파공을 시켰어요. 발파공. 발파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약 장롱이라는 거 마지막에 빌다는 사람인데, 이거. 다 위험하니까 자기네 오른쪽은 다 빠지고, 애년 막내 이거 그다 먹을 것도 이만큼 주고, 배도 고픈데, 다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발파공이니까 자기가 화약 하나를 몰래 감착했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꼭 껴안고 산에 가서 폭발해서 죽었어요. 제가 그 책에 써놨습니다. 정치범 선수의 이승이라. 이걸 목격을 하잖아요. 판단이면 우리가 다 뜯어 들어가죠. 그거 찾느라고 그냥. 그게 북한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마지막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왕성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북한에 있는 이 첫사명만 외면하지 말고 그 지금까지 그 널 외면하고 살아왔던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저를 부르시는 바람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것도 발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북한이 저 북미 관계 내일 모레면 끝장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내일 모레까지 김정은이가 저기까지 와가지고 비핵화 선언 반드시 하죠. 그러나 이게 북한이 본심이냐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실무자들을 하기 위해서 없을 시간이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년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남북관계가 약간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유리하냐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건데 제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알고 있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고 대결 상태로 가면 문이 닫히고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관계로 가면 문이 열려요. 문이 이제 문이 열리는 기간이 저는 2년밖에 없다고 봐요. 왜? 또 핵이 포기 안 하면 또 문 닫을 거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나 국제사회가. 근데 지금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문을 열어줍니다. 완전한 제재는 안 풀더라도 남북관계 개성공단 금강산과 문을 열고 남북관계 교류 협력을 풀어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2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저는 그 기간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북한 사람들 만나서 북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만이 북한을 우리가 평화로 통일을 이끌어내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파탄됐고 뭐 무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뭐 협박으로 해도 제재로 가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북한의 복음이 열리고 북한이 무너진다. 3대 세습이 무너지고 저는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북한은 존재해야죠. 북한이 존재하면서 3대 세습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게 미국이 말했던 내심 체인지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정말 북한의 주민들과 국민과 북한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집단전쟁 중국과 같이 가야죠. 지금 당장은 개방개혁을 통해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할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70년 동안 다들 이질화된 생활하고 이 뭐야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합해서 아 오늘 어깨동무하고 아, 반갑다고 살 수가 있겠어요? 독일도 그렇게 못했거든.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어. 20년 동안 통일이 된 후에도 동독과 서독이 서로 경계대가 처음에는 좋아서 막 부둥켜 놨다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다 갈라져가지고 이거 치유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우리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치유기간이 통일돼서 치유기간이 20년. 근데 그때 격차가 없어서 격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하고, 동부독일하고 서독과의 격차가 4배밖에 안 됐습니다, 4배. 우리 지금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차이가 공식적으로 40대 1인데, 40배 차이 나는데, 4,000배 차이 납니다, 4,000배. 왜 4,000배 차이나 봐요, 여러분? 북한 노동자 봉급이 지금 3,000원이에요. 우리 노동자 봉급이 1,000불이라고 합시다, 1,000불. 1,000불 더 되잖아요. 지금 최저 봉급이 1,500불이니까. 1,500불 대 0.5불 한번 나눠봐요. 실질적인 차이는 한 4,00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생활 차이가. 아 지금 그 풀풀이 캐먹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북한 TV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 그냥 얼굴에 핏기 없고 그냥 희망이 없어. 다 뭔가 못마땅해 하는 인생.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 지나가는 사람들 웃음
용이 진 사람 하나인데 한번 우리 목사님께 용상을 보내드리겠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음 끼는 사람, 피 끼는 사람, 뚱뚱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보고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하고 같이 속건하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대 세습이 무너지고 거기 복음도 자유롭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개방교육으로 갈 수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해. 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왜 한국이 무너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게 정말 이게 한국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그 서로는 지금 남남 갈등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통일된 북한까지 덮쳐가지고 남북 갈등에 남남 갈등에 아유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통일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북한 체제가 김정은 3대 체제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통일이 되고 복음화 통일이 되도록 지금 주위를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제 끝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남북 북미 관계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못 가져왔어요.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 제가 이번에 작년도에 써놨어요. 내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김정은의 선택, 김정은이 앞으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어떤 방향을 다 써놨어요. 대화와 문을 열고 나가자는 방법이 없다. 이게 대화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쪽에서 홍준표 대표나 뭐 너는 아니다 이거 저거 진정성이 없다 마주서 봐야죠. 일단 진정성이 없는지 마주서 보고 나올 때 대화하자고 나올 때 받아줘야 됩니다. 그걸 뿌리치게 되면 대결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전쟁과 함께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면 물론 통일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무력에 의한 통일이 될지 몰라도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죽은 또 죽은 사람이 6.25전쟁처럼 또 북한에 공격을 했을 때 한미전력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우리 한미전력에서 죽고 나는 북한의 수십만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피해 없겠어요. 피해 받은 수십만의 죽은 사람들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결코 안 돼. 그리고 이미 북한 정권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이 다 있기 때문에 전쟁은 결코 안 된다. 물론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제가 전쟁을 하지 말자 뭐 평화를 구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미전력을 강화하면 강화하면서 남북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이 한미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매번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전화하잖아요. 우리 한미전력 하다 그리고 김정은이 만난 거 매일 전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매일 전화하잖아요. 전화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손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손과 당신이 많은 걸 당신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트럼프한테 매달리면서 트럼프를 추켜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안 하다는데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알아갔다면 미국 전력만으로라도 때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너 한국이 참여하면 우리가 때리겠다고 해가지고 미국 전력만 비행기하고 이 공군 전력이 들어갔잖아요 북한에 아세요 여러분 작년도 작년도 4월 달에 들어갔어요. 작년도 4월 달에 미군 비행기만 북한을 순회하고 들어왔다. 우리 비행기는 못 가겠다고 해서 왜? 북한은 자국시킨다. 우리까지 당신이냐고 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을 때리지 못하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동참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비행기 전략폭격기 B-1B 두 대하고 두 대 편대하고 F-16 미국 비행기 두 개 편대 한 열 대가 북한을 북한 지역으로 가서 순회하고 나왔어요. 미국만 너희 빠지라 그러면 말았어요. 북한을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 때려갔다는 걸 김정은한테 치유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대화의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한미 전력을 강할 때 북한이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지. 한미 전력이 깨져나가 우리가 틈이 보이면 북한은 또 도루맹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질까봐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굴하다시피 정도로 계속 전화하고 안보실장을 매일 모리다시피 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우리 뭐 북한에 있으니까 저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그냥 계속 보내잖아. 저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고서 빠르게 보내고 또 미국 만나고 저 매일 거 같이 전화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 한미 동맹 깨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 이제 틈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제가 북한 선교에 이제 올인하려고 합니다. 올인해 가지고 2년 동안은 그냥 아야 제가 중국 단독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북한에서 나와 있는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가지고 북한 선교하는 거. 이거 북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있는 돌, 지하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에서 저희 그 지하교회를 한 명 저희가 데려왔는데 북한에서 그 사람 때문에 충격받아 가지고 제 장신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다시 장신대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그 사람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장신대 꼭 졸업시켜 주겠지만 그 과정이 빨라졌어요. 사실 그 북한에서 데려온 한 사람 그 부모들이 그 여성이 52세 났는데 다 총살당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 총살당하고 공개총살도 남포에서 TV도 나왔어요. 그 구분이 TV 나온 게 이 뉴스가. 근데 그분이 여기 왔거든요. 그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그 상당히 위험해요. 오빠 총살당하고 동생, 엄마 다 총살당해서 공개총살. 북한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총살합니다. 중심검사에서 다 보내고. 그 왜 그 하나님 믿었다는 그 죄 하나로 왜 총살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사회에서는. 북한 사회는 오직 김일성 사상과 조선 노동당만 있을 뿐인데 내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머릿속엔 누가 나가요. 여러분.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버리는다는 그 자체는 최고의 반동입니다. 최악. 마지막 가장 악질적인 반동이 뭐냐면 김일성을 배반하는 게 악질적인 반동입니다. 김정은을 배반하고 조선노동당을 배반하는 게 북한에서는 반당 반영명 종파군자로 헌법의 규정이 나와서 단격이 되고 반당 반영명 종파군자 우리 당과 조선노동당을 배반하고 수용을 배반하는 자는 우리 민족 반역자는 나와 있다고 여러분 형법에. 그런데 그 배반하는 게 뭐냐 바로 나타난 거죠. 말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내 머릿속에 주체사상과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은 빠져나가서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탄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김일성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고 아멘하고 나죠. 지금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여러분. 그냥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간증을 끝마치겠는데 신호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호도 안 주고 지금 우리 김종훈 목사님 지금 한 시 다 됐는데 신호 준 거예요 내가 못 받고 제가 하도 오버한다고 근데 소론으로 끝마치면 되죠 소론하고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제 간증을 끝내 들어가겠습니다.